안녕하세요. 디바이 수성 수성원장입니다. 최근에 댓글 중에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이라고 하는 드라마 여주인공인 임수양 헤어스타일을 한번 시연해주라고 하는 댓글이 있어서 아침에 출근길에 한번 찾아봤는데요. 제 느낌대로 한번 시연을 한번 해볼 텐데요. 원넥스적인 느낌에서 앞쪽 머리 느낌에 약간의 층이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질감 처리 부분 느낌과 이 무게감을 어떻게 빼냐에 따라서 조금 틀려질 것 같더라고요. 이 스타일 제가 오늘 시연 한번 해볼 텐데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않으셨죠?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느낌으로 지그재그한 스타일로 한번 가르마를 타볼게요. 약간만요. 아주 내추럴하게 가르마 형태를 잡고 조금 뒤로 넘길 수 있게 형태를 자를 거고요. 오늘 기장은 어깨 기장에서 커트를 한번 맞춰볼 텐데요. 미들라인에서 무게감을 조금 빼는 디스커넥션이 조금 들어갈 거고요. 사이드 느낌에서도 약간의 디스커넥션을 조금 들어가는 느낌으로 형태를 잡을 거고요. 뭐 라인은 일직선으로 자를 겁니다. 윗라인에서 앞쪽 부분 한쪽 라인만 형태를 조금 오버해서 레이어를 한번 주는 스타일로 오늘 한번 해볼 텐데, 그냥 질감 처리만 많이 해도 그런 이렇게 떨어지는 느낌은 나오시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속 라인에서 무게감을 조금 빼줬을 때 그 느낌이 더 예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약간 이렇게 움직였을 때 좀 더 질감 처리가 이렇게 큰 층이 이렇게 좀 움직인다는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뒷머리 라인은 레이어드가 없는 느낌이 들었는데 드라마 살짝 봐보니까 움직이는 머리를 보면 약간의 층이 있는 느낌도 들어요. 근데 저는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서 디스커넥션을 시연을 한번 해볼 거고요. 먼저 커트 가이드는 뒤쪽에서 먼저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형태를 자를 거고요. 옆쪽 라인에 지금 이 길이는 조금 더 길게 자를 거고요. 미들라인에서는 저는 이 미들라인에서 레이어를 좀 줘서 무게감을 좀 빼는 느낌으로 형태를 잡을 거고요. 그리고 오버라인에서는 다시 커트의 층 느낌이 아예 없어진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한번 해볼 거고요. 사이드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느낌으로 일자 느낌을 이 정도 선까지 한번 잘라볼 텐데, 미들라인에서는 오버 디렉션을 많이 해서 디스커넥션을 조금 내보겠습니다. 먼저 첫 가이드 한번 잡고요. 저는 길이는 한 이 정도까지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쭉 느낌. 한 지점에서 모두 다 디렉션 한다는 느낌으로 형태를 만들어주세요. 이제 옆쪽으로 한번 가서 잘라보겠습니다. 옆쪽 라인으로 왔는데요. 옆쪽 느낌에서도 그냥 이 가이드 만들었죠? 조금 길어진다는 느낌 가이드 보시면서 형태를 일직선으로 커팅합니다. 이렇게 커팅을 하셨다고 하면 쭉 앞쪽까지 깨끗하게 연결해주세요. 만약에 일반 손님 머리 하실 때 기가 너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약간 노텐션 한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해주시고요. 기 부분이 랭스에 대한 영향력을 안 주겠다 싶으신 분들은 그냥 저처럼 동일한 느낌으로 잡고 커트를 해주시는데, 약간 여기에서 의식적으로 손의 판넬을 약간 앞을 살짝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잘라보세요. 아주 조금요. 근데 일자 느낌에서 그냥 뚝 자른 느낌보다 앞이 조금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커트를 하셨을 때 그 느낌 정말 예쁘더라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살짝만요. 저처럼 지금 보면 일직선으로 잡아도 라인을 살짝 앞을 조금 뺐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길이감을 보겠습니다. 조금 기네요. 조금 길어서 조금만 더 자를까요? 동일하게 자를 겁니다. 너무 길더라고요. 길이각을 잡으세요. 오늘 미디움 라인의 길이기 때문에 한 지점에서 딥 라인 이어 사이드 부분까지 자르실 때는 몸 돌지 마세요. 그냥 한 지점으로 잘라주세요. 손의 각도를 빗을 대신 다음에 한 지점으로 여기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가이드 만들어진 부분으로 잡으시고 동일하게 커트해주세요. 여기까지 동일하게 라인을 이어라인까지 커트를 하셨다고 하면 이제 의식적으로 손의 판넬을 조금 더 긴 느낌으로 약간요, 아주 약간 느낌으로 잡으셔서 커트. 동일하게 커트 이어서 나가보겠습니다.
이 라인까지 자르셨다 그러면 가서 이제 도신 거예요. 헤드 라인 만들었던 부위 그대로 잡고 이어 라인까지 자르셨다고 하면 귀 부위까지 라인을 동일하게 자르셨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의식적으로 손의 판넬만 살짝 더 길어진다. 아주 조금이요. 여기까지 잘랐습니다. 이제 길이를 체크해 볼까요? 길이감을 체크하실 때는 저는 앞쪽 머리에 길이, 랭스만 살짝 본다는 느낌으로 커트하고 있습니다. 언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커트를 할 때 층을 낼까, 층을 내지 말까 뭐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언더라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커트를 하든지 간에요. 이 언더라인에서는 랭스 부분을 좀 잡아주잖아요. 전체 모양의 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일자로 자를 건지 약간 U자로 자를 건지 Y자로 자를 건지 뭐 이런 디자인의 형성이 되기 때문에 느낌, 언더라인 같은 경우에는 커트하실 때 조금 더 신경 써서 커트를 저는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이제 미들라인 가볼게요. 미들라인에서 언더라인은 이제 커트를 안 할 거기 때문에 핀셋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잘라지지 않게 새로운 가이드, 뉴 가이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디스커넥션 하실 때 손님들이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간혹 있으시잖아요. 제 손님과 저한테 머리 하시는 분들도 너무 과하게 디스커넥션을 줄 때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다 보면 조금 손님이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정말 숱이 많거나 답답해 보이는 머리들은 저 같은 경우는 디스커넥션을 설득을 시킵니다. 고객을 설득을 시킨 다음에 제 스타일대로 웬만하면 자르는 편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고객님이 왔을 때도 말을 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말 듣길 잘했다고.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커트하고 있습니다. 저는 90도 느낌에서 느낌의 무게감을 빼보겠습니다. 한 이 정도까지 커트를 한번 해볼게요. 레이어를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났는지 이 정도까지 났네요. 무게감이 지금 이 정도 빠진 거죠. 이 느낌으로 한 지점으로 모두 다 디렉션 하면서 커트하겠습니다. 동일하게 잡고 커트. 몸은 움직일 필요 없겠죠? 한 지점으로 다 동일하게 디렉션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위까지 동일하게 잘라보겠습니다. 쭉. 깨끗하게 잘렸는지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반대쪽으로 온 다음에 동일한 방식으로 레이어드 연결하겠습니다. 어차피 가이드 만들어 놓은 거 있기 때문에 동일한 느낌으로 동일하게 쫙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레이어를 냈다고 하면 그리고 밑라인에서 다시 길이가 조금 가장 길어진 부분 있죠? 레이어를 냈다고 하면 좀 전에 잘랐던 가이드에 맞춰서 삐져나온 부위를 잘라주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저는 지금 현재 자를 때 지금부터는 뒤집어서 자를 거예요. 손의 각도를 이렇게 뒤집어서 형태 전체적인 느낌이 뻗쳐 보이는 느낌의 형태잖아요. 미들라인에서 약간 매직으로 매직기로 살짝 이렇게 뻗치는 느낌의 형태이기 때문에 저는 손의 느낌 약간의 이렇게 코너를 줘서 커트를 할 겁니다. 지금부터요.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제 코너 방식이 일직선으로 내린 것보다는 이렇게 텐션을 조금 더 이렇게 윗라인을 밀기 때문에 내추럴 레이어드가 좀 엘베이스적인 느낌이 형성이 좀 될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짝 뒤집어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뻗치는 머리 할 때 이런 식으로 손의 각도를 조금 뒤집어서 형태를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잘랐다고 하면 윗라인도 동일하게. 자, 오늘 커트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어차피 형태감이 원렉스적인 느낌이라 전체적인 떨어지는 느낌이. 이 가이드에 맞춰서 모두 다 한 지점으로 디렉션에서 커트하겠습니다. 길이는 남겨두고요. 디렉션에서 조금 안전하게 뒤로 많이 보낸다는 느낌으로 형태를 잡겠습니다. 내추럴하게 층이 좀 나겠죠? 그 다음 라인 일직선으로. 지금같이 중심 라인에 레이어드를 냈다고 하면 이제 라인을 조금 더 길어진다는 느낌으로 좀 전에 잘랐던 가이드 있죠? 이렇게 살짝 보면서 손의 느낌만 살짝 앞으로. 네, 이 정도 느낌까지 저는 뺐습니다. 이제 오버라인도 길이감을 일단은 원렉스적인 느낌으로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 원렉스적인 느낌. 어차피 윗라인의 이쪽 라인, 앞쪽 느낌은 지금 저는 층을 낼 거기 때문에 길이감 먼저 맞추겠습니다. 길이감 먼저 맞추고 이쪽도 동일하게 맞추셨다고 하면 좀 전에 타진 섹션 그대로 하신 다음에 윗라인의 가이드 느낌 보시고 레이어 동일하게. 지금 보면 옆쪽 라인은 한 이 정도, 한 대략 한 5cm 정도의 가량의 레이어드가 형성이 된 게 눈으로 보이실 겁니다. 이 정도까지 자르셨다 그러면 모두 다 동일한 느낌으로 원렉스적인 느낌 내리셔서 커트. 느낌 해주시고 반대편 느낌. 반대 머리, 반대 느낌, 가르마에 있는 머리를 반대편 쪽으로 쓸어 넘기신 다음에 커트를 마무리해 주세요. 이렇게 다 모두 다 기본적인 커트를 자르셨다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를 말리고 디테일하게 층과 형태를 한번 보겠으면서 자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본적인 느낌을 모두 다 이제 형태감을 한번 주면서 잘라봤는데요. 이제 앞머리 층 내고 옆라인에 옆라인과 뒷머리 약간 디테일하게 질감 처리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감 처리는 아무래도 뻗치는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뻗치는 느낌의 형태감의 손의 느낌 약간 뒤집는다는 느낌으로 해서 지금처럼요.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딥포인팅이라고 하는 걸로 좀 길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금 딥포인팅으로. 근데 딥포인팅 하실 때 좀 주의하시는 게 너무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리시게 되면 길이감이 다 잘려 버리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더 각도, 머리의 각도 느낌에 맞춰서 가위가 들어가시는 게 중요하세요. 파트 해보겠습니다. 사이드 한 번에 잡고. 느낌이 얼추 이제 좀 나오네요. 약간 스쳤다고. 라인도 동일한 느낌으로 보겠습니다. 자, 보고. 근데 질감 처리 이렇게 하실 때는 손의 느낌과 내가 어떤 디자인을 원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시고 질감 처리라든지 뭐 이런 형태감 잡아주시면 커트할 때 좀 더 수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수월하기도 하고 만족도 뭐 이런 거 등등. 전 좋았어요. 이렇게 할 때 오늘 커트할 때 원행스적인 느낌의 앞머리 느낌 이런 머리 같은 경우에는 표현 방식이 되게 많잖아요. 어떤 느낌으로 커트를 하든 형태감만 나오면 되니까. 근데 저는 오늘 머리 보면서 질감적인 느낌을 표현을 좀 잘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질감적인 느낌 그리고 손의 각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원랭스 느낌이어도 꽂히는 느낌으로 좀 날리는 커트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그렇지만 윗라인에서는 볼륨감이 조금 있고 속라인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속라인 한 번 더 질감 처리할게요. 뒷포인팅으로 속라인 한 번 더 무거워서 제가 뭐 잘못 잘라진 데 있나 지금 체크하는 겁니다. 잘못 잘라졌으면 창피하잖아요. 저도 반듯하게 나름 잘 잘라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질감으로 지금 하고 있어요. 지금도 커트선이 좀 전에 제가 이렇게 뻗치면서 라인을 굴리면서 이렇게 잡아줘서 그런지 좀 더 잘 뻗친다는 느낌이 좀 더 드네요. 여기 앞쪽 라인만 층을 내고 질감 처리 좀 더 하면 형태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오늘 머리 스타일을 보면서 옆 라인의 형태 길이감은 조금 살리면서 위쪽 라인에 레이어드가 조금 표현됐다는 게 좀 눈에 좀 보였거든요. 제 눈에는 그랬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또 어떤 방식으로 커트할지 저도 좀 궁금하네요. 저의 느낌에서는 이 느낌은 옆 사이드 느낌은 층을 내지 않고 앞쪽 느낌만 디렉션 모두 다 디렉션에서 반대편으로 해서 층의 느낌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이 정도 차선으로요. 쭉 그리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층이 나는지 저는 조금 더 낼게요. 층의 느낌을 포인트 한번 치고 층의 느낌? 오 느낌 나쁘지 않아요. 조금 질감 처리 한 번 더 머리가 흐르는 느낌이 좀 날 수 있도록 슬라이스 느낌 조금 줘볼게요. 옆 라인도 층 근데 옆 라인 같은 경우에는 뒤로 이렇게 넘기고 나오는 스타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쪽 느낌은 굳이 자르지 않으셔도 되지만 그냥 연결한다는 느낌으로만 살짝 레이어드 내볼게요. 이 부분은 이쪽은 조금 더 길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사이드 연결한다 느낌만 이 정도. 오케이. 저는 이제 느낌 드라이도 한번 해볼게요. 내직으로 끝에만 살짝 뻗칠까요? 이렇게 너무 근데 과하게 뻗치게 되면 이 뻗친 머리가 조금 가고 욕심내다 보면 되게 촌스러운 거 아시죠? 느낌 저는 좀 그렇더라고요. 저는 자 끝에만 살짝 이 정도 느낌 볼륨선도 약간 살린 거예요 일부러 뒷머리도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길이만 자르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간에서 슬라이스. 지금처럼 저는 앞쪽에서 이렇게 뒤쪽 느낌으로 가면서 슬라이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르시다 보면 레이어드가 이렇게 앞쪽 느낌으로 이렇게 좀 층의 느낌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긴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중간에서 저는 거의 중간 느낌에서만 지금 질감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간은
무겁나? 좀 무거워서 중간 조금만 더 뺄게요. 일단 얘는 귀 이렇게 좀 넘기더라고요. 드라이가 좀 오는 편인데 중간에서 무게감만 저는 지금 살짝씩만 형태감 조금씩 보면서 커트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지금 딱 보게 되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흔들어 봤을 때 이렇게 흔들어 보잖아요. 이렇게 나이트 죄송해요. 그 흔들어 봤을 때 미들라인에서 무게감을 조금 이렇게 빼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율동감이 아주 질감 처리를 많이 안 해도 율동감이 이렇게 좀 더 생긴다는 느낌이 들어요. 약간 층이 없는데 층이 좀 있어 보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질감 처리, 이런 무게감을 뺄 때는 이런 테크닉 쓰고 있습니다. 요즘 가발들은 참 이런 귀 부분도 나와서 느낌 연출할 때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진짜로. 예전 거는 귀가 붙어 있었잖아요. 우리 커트 하다 보면. 근데 요즘 가발들 진짜 잘 나와. 쓸 때마다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느낌이 드네요. 느낌 좀 괜찮나? 오늘 저는 스타일 이렇게 형태감을 약간 주면서 자연스럽게 뻗치는 미들라인에서 뻗칠 수 있는 그리고 앞쪽 느낌의 레이어드 살짝 내는 느낌 커트를 해봤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원넥스, 원넥스적인 느낌이지만 텍스처적인 느낌을 미들라인에서 뺐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스타일을 이런 느낌으로도 한번 잘라보았는데요.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네요. 오늘 느낌의 포인트를 간략하게 말하자면 미들라인에서 디스커넥션을 줘서 공기감을 약간 만들어줘서 그 윗라인의 원넥스적인 느낌으로 포인트 질감 처리한다는 느낌으로 오늘 커트를 했습니다. 도움이 정말 됐으면 좋겠어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